들어가시죠, 남사님. 그럼 우린 그냥 들러리였던 겁니까? 뭘 또 비하하고 그래. 그런 거 아니야. 그런 게 아니긴요. 아니 분명 우리 쪽 IT팀이 더 참신하다고 하셨고 제작비 예산도 훨씬 더 합리적으로 뽑았고 그리고 저쪽에는 없는 캐스팅 가계약서에 첨부해 드렸는데 왜 우리께 밀린 겁니까? 하나가 바뀌면 그에 연결된 수많은 이해관계가 다 바뀌어. 그게 조직이야. 이걸로 판을 뒤집게 네가 너무 힘이 없고 지원군도 없었다. 그래서 졌다 쳐. 아 그러니까 결국 인맥과 상술에서 밀렸다는 얘기처럼 들리네요. 아휴 나쁜 사회 있어. 저 납득 못하겠습니다. 내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. 아니면 결과에 승복하는 뭘 아직 못 배운 거냐? 왜 우리가 밀렸는지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납득할 만한 해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틀렸어. 너는 오늘 걔네들한테 답을 줄 게 아니라 술을 사주고 수고했다 다독이고 더 잘하자 격려를 해야 하는 거야. 저녁 때 부서 전체 회식한다고 공지해. 네. 그럼 회사 뒤에 로즈오프 어떠신지? 아니다. 위로주나 한번 쏘자. 화끈하게. 은근히 단순해. 두 분은 안 꺾이지롱. 여기서 뭐해요? 바지에 똥 싼 것처럼 어정쩡하니. 남이사 싸든 말든. 그거 알아요? 나 드디어 오늘 89번째 비서를. 그분을 위로할 처지가 못 되네요. 제가 지금 코가 석자라. 뭐라는 거야? 틀렸어. 넌 걔네들한테 답을 줄 게 아니라 술을 사주고 수고했다 다독이고 더 잘하자 격려를 해야 하는 거야. 부서 회식 이걸로 쓰라고 하세요. 네. 아주 상무님. 외람되지만 같이 가시면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. 저번에 나랑 스테이크 먹을 때 좋았습니까? 네? 나랑 곱창 먹었을 땐 좋았어요? 그게... 다들 마음 편히 먹고 마시게 그 카드만 들고 가요.